메르난데르가 가디우스 대사막으로 향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가디우스 대사막에는 대폭발 이전 유적이 많은데 뭘 찾는 것 같아요? 가디우스 대사막? 그럼 오아시스 도시 아리안으로 갈 거야? 네, 일단 아리안에서 정보를 더 모으려고요. 사막에 오우거가 대거 집결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무역로에도 가끔 출현해서 사막의 상인들이 힘들대요. 저번 사건과 유사하죠? 이번엔 오우거? 오우거로 뭘 하려고? 아리안 습격이라도 하려나? 아리안 여기저기서도 수소문한 모양이에요. 전설의 마검에 관해 묻고 다닌다는데요. 마검? 그런 전설은 들은 적이 없는데. 전설이라기보다는 이 지방 사람만 아는 옛날 이야기 같은 건데요. 붉은 하늘의 날, 하늘에서 엄청난 천둥이 울리며 왕의 언덕 쪽으로 거대한 빗줄기가 떨어져 내렸다고 해요. 빛이 떨어진 곳에 거대한 마검이 박혀 있었고, 이름 모를 인물이 나타나 그 지역을 봉인했다고 하죠. 많은 모험가가 마검을 찾아 가디우스 대사막을 헤맸대요. 아무도 마검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사막의 혹독한 날씨와 수많은 몬스터의 습격으로 전설이 만약 사실이라도 그 많은 모험가가 못 찾은 걸 메르난데르가 찾을 수 있을까? 사실 마검을 포함한 사막 유적 발굴은 다멜드 황실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일이에요. 아마 메르난데르도 그걸 노렸을 거고요. 그래서 도움을 줄 분을 모셔왔어요. 안녕 여러분, 난 아이너 스트라이더라오. 유적 탐사의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죠. 마검을 찾는다면 바로 찾아온 거예요. 누구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무언가님. 아이너님은 얼마 전 다멜드 황실에서 고용한 사람이니까요. 다멜드 황실이 이런 사람을 고용할 만큼 사람이 없었어? 난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공주님. 아, 공주님 맞죠? 나크리에마 왕국에 시작한 건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동안 성과는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모두 조심하시오. 최근 오우거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